경기도의회가 3일 제348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46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8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6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 행정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도민 행복에 힘쓰겠습니다. 6일부터 19일까지는 의정 활동에 꽂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도 다뤄집니다. 경기도 내년 예산안은 28조 7,925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도 이루어집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담긴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 금융 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하고 촉진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 정책을 통해 국내외 녹색 금융 확산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경기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보건 행정 인력 외에도 보건 장학사 등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4일과 5일, 이틀간 도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